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이번 2023 농구 월드컵 올 토너먼트 팀으로 MVP를 받은 데니스 슈레더를 포함해 셰이 길조스 알렉산더, 앤서니 에드워즈,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루카 돈치치가 선정되었으며 5명 모두 NBA 선수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슈레더는 8승 0패로 독일 농구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것은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독일 레전드 덕 노비츠키에 대해 그는 솔직히 어린 시절 노비츠키가 아닌 토니 파커, 크리스 폴, 마이크 콘리 같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자랐지만 NBA에 진출한 이후 댈러스에서 노비츠키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다가와 전화번호를 주면서 문자나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노비츠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며 그는 농구 경기를 바꾼 챔피언이며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였네요. 독일 감독 고든 허버트는 노비츠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슈레더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언급했군요. 모리츠 바그너는 독일의 우승이 내가 아닌 우리에 대한 것이라 언급하며 독일 농구 문화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프란츠 바그너는 형과 함께 우승한 것에 대해 너무 초현실적이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네요. 딜런 브룩스는 이번 월드컵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었으며 캐나다를 위해 뛰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브룩스는 미국전 39득점을 폭발시켰는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한 NBA 선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브룩스에 이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31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처음 한 팀의 두 선수가 3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스티브 커 감독은 길저스 알렉산더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번 농구 월드컵으로 인해 다음 시즌을 더 준비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리 살리버트는 만약 미국 대표팀이 다음에도 자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네요. 미켈 브리지스도 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영광이며 나라의 구름에 절대 노라고 답할 리는 없다고 말했으며 길저스 알렉산더가 NBA 퍼스트 팀인 이유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1970년 이후 처음 두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불명예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테니스 슈퍼스타 노박 조코비치는 24번째 우승을 차지한 이후 입었던 맘바 포에버 셔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신과 정말 가까운 친구였고 24번은 그가 레이커스의 레전드가 되었을 때 썼던 등번호라고 말하면서 코비를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번호라 셔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군요. 빅토르 웬반야마가 다음 시즌 파워포워드로 출전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대신 잭 콜린스가 센터 자리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보반 마르야노비치가 1년 계약에 휴스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격의 보반이 NBA에서 9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포틀랜드 구단이 센터 조지 콘디트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